그냥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야, 진로 소주야. 진짜 옛날 거다. 저 이제 병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지? 병 갖다가 머리에다 끼웠나? 병을 머리에다 끼얹어주나? 더 이상 내 말 못 꺼내요. 가줍시다 이제. 네, 할아버지한테 이제 소주 드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이제 소주 드시라, 소주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이제, 네, 소주 한번 먹여줘야죠. 이렇게. 가자. 여기로. 올라가, 올라가. 소주 한 잔 불러달라고요? 그 노래, 네, 들어보긴 조금 들어봤는데, 부를 줄 몰라요. 가사가 기억이 안 나. 마무는 정종 마심. 자,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자, 여기 할아버지한테 술 한번 권해봅시다. 여기 할아버지, 술 드시고 하세요. 자, 입에다가 갖다 대주자. 어떻게 될까? 에, 뭐야? 아직도 안 가고. 저... 아니, 뭐 이런 걸 다. 고맙구만. 아, 그래, 아, 누가 보내서 왔다고? 누가 보내서 왔다고? 예, 서울에서 오신 김정길 교수님의 부탁으로 왔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물건 주실 게 있다고 그러시던데. 술은 역시 소주가 최고야. 아이, 좋다. 넌 왜 아직도 안 갔냐? 뭐 아직도 안 갔냐고? 네? 에? 물건을 받아야 가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그래. 서울 사는 교수라는 사람이 보내서 왔다고 그랬지? 네, 맞아요. 예, 좀 급해서 그러는데 지금 가지고 갈 수 없을까요? 오늘 서울로 올라가 봐야 하거든요. 그 봐, 이 녀석아. 아, 내가 아까 가라고 그랬지. 아이, 도대체 요즘 것들은 어른들 말을 하나도 안 듣는다니까. 자식!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 봐! 에이, 좋다. 할아버지, 이젠 저 정말 가봐야 돼요. 물건 좀 주세요. 물건 좀 주세요. 아이, 이 녀석아. 아이, 누가 안 준다고 그러던. 아이, 내가 어제 과음을 해서 그런지 목이 마른데, 시원한 물 한 사발 들이키면 좀 괜찮겠는데. 예, 물 좀 길러와주고 가거라.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인지 뭔지 줄 테니까. 물을 길어 오라니요? 물을 길어 오라니요? 저기 산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이 물이 아주 시원하고 이 몸에도 좋아. 아, 그러니까 이 약수터 물만 조금 길러주면 돼.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댁에는 물이 없나요? 저도 피곤한데. 여봐! 어른이 얘기하는데. 내가 저럴 것 같았어. 알았어요. 야, 이 친구 좀 오 깡이 있네. 야, 그냥 해달라 했는데 해주면 되지. 어? 그 물 하나 길러오는 게 뭐가 힘들다고. 에, 가줄게. 그래, 가줄게. 어디로 가야 되냐 근데? 잠깐만. 오, 여기로 가는 거 맞나 보군. 자, 물길으로 갑시다. 와, 여긴 또 어디야? 이런데 막 지나가다가 귀신 나오는 거 아니겠지? 이런데 물이 있다고?
자, 가봅시다. 여기 이제 죽어 있는 사람 발견하겠다, 이제. 사람 죽은 거 발견하겠다, 이제. 그래서. 약수터 어딨어? 여기 아닌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군. 위로 올라갑시다. 길이 없는데? 여기서 시인 나오나요? 아니요. 올라갑시다, 계속. 뭐야, 물길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봐요! 아무도 없나요? 저기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왔어, 왔어, 왔어. 여기다, 물. 생수통.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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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지? 물이 나오는 거야?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뭐죠? 그러니까 대나무 죽자인 건 맞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뭔 소리야 이거?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힌트도 없이 뭐 어쩌라고! 트리스트럼 열어요? 예. 이거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 뭔가 생각나세요? 방귀 뀌는 거 아니에요? 뭐야? 왜 바뀌었어? 뭐야?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일단 죽자는 여기고요. 토. 토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근데 이거 봐도 모르겠는데? 어디다 넣어야 될지? 여러분들 알겠어요? 여기다. 오행 순서? 오행 순서는 뭐야? 이건 뭔 글자지? 이건 뭔 글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무슨 글자예요, 이거? 자. 여기 아니야.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지?
나카넨 이미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오행이 뭔지도 모르는 똥마마였던 태치. 파킹. 직쇼! 질풍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진짜 너무 무서워. 그니까요, 이게 뭐야? 이거 리셋 못해? 리셋? 리셋 안 돼요? 리셋 안 되는 게임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네, 소리 나는 게 힌트인 것 같은데 리셋이 안 돼요. 틀렸으면은 리셋을 해야 되는데 리셋이 네, 지 맘대로 돼요 그냥. 지 맘대로 됩니다. 아, 그거야? 일단 죽을 여기다가 렉이 심해가지고 이거 더 힘드네 게임이. 이거까진 맞았잖아. 이거까진 맞았잖아요, 그죠? 어, 뭐야, 아니야? 계속 바뀌나? 계속 바뀌나 본데요? 뭐야, 이거? 맞는 소리를 기억해야 된다고? 오케이. 잠깐만. 이 소리 뭐지? 오케이, 이 소리가 그거구만. 삐잉 소리가 네, 죽이에요. 약수터 물 마시기 한번 힘들다. 그니까 물 마시기 한번 힘들어. 소리가 토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퉁. 이 소리가 여기 아니야. 렉이 심해 너무. 또 아닌데. 이 게임은 뭔가요? 네, 미션 아, 황금 임파서블이라는 게임이고요. 국산 게임이고 네, 지금 퍼즐 풀고 있어요. 퍼즐. 이게 죽이었지. 이게 죽소리였어. 이게 죽소리야. 맞지? 아닌데? 네. 아, 이게 죽이었나? 질풍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무무 애니로만 일본어 배워서 한자를 모른다. 이게 토야, 이게 토. 이거 맞췄어. 이거 토야. 저기요?
와, 렉이 너무 심한데, 이거? 심해도? 집어. 아, 왜 이거, 아, 마우스가 왜또 이래? 왜 이래, 이거? 오케이, 맞췄어. 아니, 소리만 듣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근데. 이거, 방귀 소리 아니냐고요? 방귀 소리 아니에요? 아, 뭐야, 나쌀것 같다고요? 싸세요, 빨리. 여러분들 이 소리만 듣고 알수 있으세요?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토다. 이 소리는 기억하겠다. 워낙 특이해가지고 이 소리는 기억할 것 같아. 이건 맞췄어. 이게 죽인가? 오케이, 죽. 맞췄다. 아, 이 소리부터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잘 모르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췄는데. 약수터 하면 강적이라고요? 아, 아니잖아. 아, 빡쳐. 열받는다. 거기도 아니야. 이 소리야?
이게 랜덤으로 계속 바뀌어요. 네, 틀릴 때마다 랜덤으로 바뀝니다. 그 소리 위치가. 그 소리 듣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 내가 못 찾는 건가? 아이 글자가 없는 건가? 맞는 게? 이 글자 아예 없는 거야? 이 글자랑 맞는 음이 없어요. 뭐지? 아예 없는데? 네, 세 번 틀리면 아웃이에요. 아, 이거 왜 또 왜 이래, 이거. 똥. 똥소리. 그래, 이거다. 아, 좀! 아유, 화살표가 지멋대로 움직여! 마우스가 지멋대로 움직여요, 그냥! 렉이 심해가지고 그런지, 화살표가 지멋대로 움직여. 아, 열받네, 진짜. 아, 화병 날것 같아, 진짜, 이러다가. 게임하다 화병 날것 같아. 화난다. 추천받는 게임 맨날 이런 게임이야. 뭔가 하자가 있어, 게임이 다. 애드얼롯이나 할걸, 그냥. 화내지 말자. 자, 이제 맞춰 봅시다. 이게 죽자였지. 이게 죽자였어. 이게 토. 이 글자가? 이런 똥게임 추천받은 겁니다. 추천받은 거. 토 옆에 돌석이에요? 어떻게 알아? 아니잖아. 이건가? 어떻게 알았지?
트리스트럼 열기 참 힘드네요. 이거였나? 아니야. 여긴가? 아, 거의 다 맞췄어. 거의 다 맞췄어. 거의 다 맞췄어. 거의 다 맞췄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니야. 아니야. 이건가? 아! 네, 주혜린이 안녕하세요. 아, 빡쳐. 이거 토야. 이건 알겠다. 이건 확실히 알겠어. 이게 죽이었지. 어? 아니네? 아, 이게 죽이다. 11시 돌석이에요? 소리 나는 게 이거다. 아니네. 아, 이 사이렌 소리 같이 나는 이게 뭐였었지? 목이라고요? 오, 맞췄어. 맞췄어. 4개 맞췄어요. 4개 맞췄어. 일단 4개 맞췄어. 네. 이게 뭘까요, 이게? 저 이 소리가 뭘까? 이 소리가 뭘까? 이건가? 오케이! 맞췄어! 2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여러분 2개 남았어요. 할 수 있어. 이거냐? 오케이! 맞췄어!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아, 다 맞췄다. 다 맞췄다, 다 맞췄다. 이거다. 끝났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왜 이래, 제발. 아, 마우스 말 좀 들어줘, 제발! 오케이, 됐다. 아, 됐어! 깼어. 물 나오냐? 와, 물 나온다! 물 나온다, 물 나온다! 어, 드디어 물 나온다, 와! 이렇게 이렇게 물맛이 끝내줄 수가. 여러분들 약수텀을 받으세요. 어? 약수텀을 마시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삼다수 같은 거 마시지 마시고, 네, 약수텀 와가지고 물 직접 떠다 마시세요. 저렇게 퍼즐 풀어가지고 물맛이 배가 됩니다. 아, 맛있다. 아, 기모찌. 좋아, 좋아, 좋아. 아, 진짜 좋다. 할아버지, 물 가져왔어요! 자, 여기 물 드세요. 아. 수고했다. 자, 받아라. 이, 딴 거 가지고 가봐야 어디 쓸데도 없겠지만, 아이, 수천억이 묻혀있는 보물 지도라니까, 에이, 난 몰라. 이, 어떻게 되더라도. 예? 네? 그런데, 왜 이런 물건을 그냥 주시죠? 그것도 수천억이 숨겨져 있는 지도라면서. 원래는 석 장의 지도가 합쳐져야 쓸모가 있는 물건이거든.
그래? 전쟁통에 그거라도 건진 게 어디냐? 있어봐야 쓸모도 없지만 어서 가봐라. 또 올릴 일 있으면 오고. 예? 보물지도?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자 가자 이제 서울로 돌아가자. 아 집에 간다. 교수의 집 먼저 가야 되나? 근데 교수의 집으로 갈게요. 교수의 집으로. 이거 근데 세이브 어떻게 해요? 세이브? 세이브가 중요한데 이거 세이브 어떻게 해야 되죠? 세이브 할 수 있는 방법 모르나? 와 여기 어디야? 여기 저번에 지진 났던 곳 아니야? 딱 그런 곳인데? 느낌이? 아 자 잘못 눌렀다. 교수의 집으로 다시 가자. 오케이. 집으로 올라와 볼게요. 와 교수 죽어 있는 거 아니겠지? 저기요! 왔어요 저! 아 그래 수고했다. 그런데 혹시 누가 따라오거나 그러진 않았지? 예? 누가요? 에? 무슨 일 있었나요? 누가 따라오고 있었냐고? 아니다. 그래 수고했다. 난 이걸로 너무 마무리 지어야겠다. 그럼 잘 가라. 잘 가라. 아 이거 그냥 주기 좀 아까운데 보물지도. 아 그래. 아 일단 갑시다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자. 집으로 가야지. 너무 실사야 이거 게임이. 무속계실이. 집으로 갑시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뭔가 또 일이 일어나겠죠? 이벤트가 생기겠지? 현진이의 집. 자, 지하철에서 나왔죠? 돌아갑시다. 뭐야 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빌라 왔다. 오케이 집에 왔어요. 아 슈퍼문 클릭하면 슈퍼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잠깐만 슈퍼문 보러 갑시다. 우리 네 파스 밖에 나왔는데 슈퍼 한번 갔다 와야지. 간식 사 와야지. 뭐야 집에 들어오니까 다시 못 나갔는데? 갇혀버렸어요. 나가기 싫다 그거지? 네. 문 열고 들어가자. 아 드디어 집에 들어왔다. 난다 모시모시 하이 와모데스 도나타. 네 여보세요. 야 나야. 어떻게 된 거니? 도대체 연락도 없고. 안녕하세요. 선지구나. 미안 교수님 부탁이 있어서 강릉에 급히 다녀오느라고. 그러면 간다고 메시지라도 남겨놓든가. 넌 삐삐 한 통이라도 치면 어디 손목이 부러진다든? 에? 그래 미안하게 됐다. 미안하게 됐다. 너는 어때? 잘 끝냈어? 응 인쇄는 다 끝냈고 제본만 김선담 니니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교수님 연구 비용이 얼마 안 남았나 봐. 선지국밥 하나 주문이요. 하긴 나도 지방 가면서 돈 모자라서 약간 힘들었어. 그래? 아이 심심해. 계속 집에 있을 거니? 나 집에 있을 건데. 아니. 어? 그럼 왜? 영화나 보러 갈래?
요즘 통 문화 생활을 못 해봐서 감각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 저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문화 생활을 못 해봐가지고 감각이 점점 떨어지니까 영화 보러 가자고. 나가기도 그렇고. 나타내 님이 그래?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나 하자. 집에서 라면 먹고 레슬링 하자고 해야지. 그럼 네가 우리 동네로 와. 그래. 그럼 그때 거기서 보자. 그래? 데이트 약속이 잡혔네요. 파스 맞아요, 얘? 약간 네, 기만자 파스인데? 인싸였네, 인싸. 저장 어떻게 해요, 저장? 컴퓨터? 뭐 어떻게 저장해야 돼, 이거? 지갑 열어서? 지갑 열어서 어떻게 저장을 해? 뭐지? 컴퓨터 누르면 안 되냐고요? 아, 이거 어떻게 빼야 돼, 이거? 이거 안 사라지는데? 어때, 사라졌다. 침대 눌러볼까요, 침대? 오케이, 침대 눌러볼게요. 저기? 렉 걸렸어, 잠깐만요. 이게 네 아무래도 최신 그래픽이다 보니까 저 렉이 좀 심하게 걸리네요. 네 렉이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좀 기다려야 돼. 침대 눌러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침대 아무것도 안 떠. TV? TV도 안 되는 건. 그래픽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인 줄 알았음. 저도요. 눌러지는 거는 이렇게 뭐냐 화살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렉이 너무 심하다 진짜. 이거 진짜 답답할 정도로 렉이 심해. 컴퓨터가 안 눌러지는데? 컴퓨터 어떻게 전원을 켜 이거? 컴퓨터로 갔다가 저장하는 거 같거든요? 근데 컴퓨터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 본체 안 눌러져요. 본체 안 눌러집니다. 네, 본체 못 봐요. 이렇게 돼. 밖으로 나가야 되나 이제? 다시? 문 잠가나. 밖으로 나갑시다. 오케이. 내려가자. 단축키 지정돼 있는 거 아니냐고요? 모르겠어요. 내려가자.
지하철 타고 이제 가야겠죠. 또 다시 슈퍼 어디로 들어가지? 슈퍼? 여기 슈퍼인가? 아닌데? 하이, 오늘은 캠방 하시네요. 광명은 정말 촌동네군요. 여기 광명 아닌데요? 어디에 슈퍼가 있어? 슈퍼가? 슈퍼 어딨지? 슈퍼 어딨어? 안 눌러지는데요? 뭐 누를 수 있는 게 없는데? 슈퍼? 뭐라고? 이거 황금 임파서블이라는 게임입니다. 황금 임파서블. 아, 젠장. 안 눌러주는데요? 우회전 누르면 이렇게 돼요. 여기로 가요. 네. 우회전 누르잖아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돼요. 슈퍼 아닌데? 음악이 생긴 거 해보신 거 맞죠? 점점 해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선지의 집 부근으로 가봅시다. 이름이 선지였어? 엄지도 아니고? 엄지도 아니고 선지였네? 오른쪽 말고 휘어진 거 있었다고요? 아, 진짜요? 못 봤는데? 그러면은 슈퍼 한번 가보자. 오. 현진이의 집 들어가자. 옛날엔 지하철이 이랬나봐요. 게임이 너무 갓겜이라 그런가 유튜브에도 하나밖에 안 나오네. 아, 그래요? 제가 두 번째가 되겠네요. 어디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나온 있다. 그래, 마침 잘 왔다. 이제 밀린 외상값 갚을 때가 되지 않았니? 에? 우리도 요즘 피서도 외장이라고? 가야 하고 이럭저럭 해서 좀 힘이 드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줬으면 좋겠다. 얼마 안 되니까 오늘 저녁에 줄 수 있지? 네? 죄송해요. 요즘 불경기라서 다음에 드릴게요. 아니 슈퍼가지고 뭐 먹을 거 하나 살려고 했는데 김산당님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녀가 있어. 네, 김산당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녀가 있어. 자, 일단 내 선진의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하고 데이트하러 가야겠죠? 여러분들 데이트하러 갑시다. 갑자기 미연 씨로 바뀌는 것 같은데. 네. 데이트 한번 하러 가야겠다. 오, 비디오방. 여러분들 비디오방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비디오방 있어요, 여기. 언제 적 게임이야? 와. 선지한테 외상값 좀 대신 대달라고 하자고요? 와, 회전문. 야화 비디오? 와. 부동산 중개 복덕방. 와, 배드걸샵은 뭐예요 이거? 배드걸샵 뭐지 이거? 아, 여기저기 못 들어가나? 못 들어가는군. 자, 오른쪽으로 꺾어줍시다. 생고기 전문점 총각집이야? 총각 생고기를 준다고? 무서운데 여기? 옛날 탕수육 전문 옛날 손짜장. 뭐야 이거. 깜짝이야. 이거 사람인 줄 알았네. 옆에 살짝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올라가자. 여기로 꺾어야 되나? 잠깐만. 꺾는 거 나왔는데. 여기다. 컴퓨터 클리닝.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여기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길이 표시가 안 나는데?
여기로 더 못 가는 것 같죠? 돌아갑시다. 전화해보자고요. 전화번호가 안 적혀있네. 잠깐만. 슈퍼다! 충락 슈퍼. 랜드? 와. 비디오방. 근데 옛날에 진짜 이랬어요? 거리가? 컴퓨터 진짜로 클리닝 해주겠죠? 네, 모니터 스크린. 오, 코코? 여러분, 클리닝 비디오 같은 거 못 보셨어요? 클리닝 비디오? 그런 것처럼 이제, 네, 컴퓨터도 클리닝 해주겠죠? 클리닝 비디오 모르세요? 클리닝 비디오? 광명 지금도 이렇잖아요. 아닌데? 여기다. 여긴 것 같다. 꿈꾸는 애벌레? 여러분들, BC카드, LG, 네. 이거 뭐야, 뭔 카드야, 이거? 나카네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왕우도 저런 거 보고 자랐으면서 뭘 자꾸 신기한 것처럼. 네? 기억 안 나요. 오, 뭐야. 너니? 잠깐만. 저기, 잠깐만. 지갑 여는 곳. 너니? 네가 내 여자친구? 지갑 꽤 많이 왔나 본데? 다행이야. 그래도 더운 곳보다는 훨씬 낫잖아? 너 참, 그건 그렇고 강릉 갔다 온 건 어땠어? 말도 마. 막간 가게 아줌마에 물이 모자라는 이상한 노인까지. 김수환 땅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안녕, 난 선지국밥이라고 해. 몇 억을 준다 해도 난 두 번 다시 거긴 안 가. 두 번 다시 거기 안 가.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 뿐이고. 이거 강원 지역 비하하고 있네 이거. 난 칙차 전라도 스타일로. 뭐? 전라도 스타일로? 넌 그래도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심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난 학교에서 프린트해야지, 복사해야지, 대본 맡겨야지. 선풍기도 없고 정말 더워서 혼났어. 칙차래요, 칙차. 그렇다고 오늘처럼 비라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안 쓰러진 게 다행일 정도야. 빨리 이거 끝내고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어. 그러고 보니까 넌 여름에 계획이 없니? 글쎄. 아직은 없어. 일 끝나고 아르바이트나 할까 생각 중인데. 아르바이트 한대요? 어디 가려고 그래도 현실이 따라줘야 말이지. 그래? 갑바 같아 살짝. 좋은 계획이라도 네. 있어? 가슴이 아직은 잘 몰라. 계획한 건 몇 개인데 어떤 걸 후원하였습니다. 할지는 아직 결정적으로 그런데 교수님 요즘 약간 이상한 것 같지 않니? 왜? 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며칠 계속 같이 있었는데 전화 받고는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밖에 나갈 때는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다니는데 꼭 뭐에 쫓기는 것 같이 보였어. 그러고 보니까 어제도 내가 물건 전해드리려고 나임들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누가 비행하느냐고 물어보고 남자는 판군 갑옷에 여자는 레더 나머리 입은 것 같네. 그리고 몇 말씀 안 하고 들어가 버리고. 뭔가 있기는 있나 본데? 뭔가 있긴 있나 본데? 혹시? 왜? 뭔데? 말해봐. 말해봐 빨리. 나도 궁금하다고. 아니야 뭐 그냥 짐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데? 맞아 뭔데? 안 가르쳐줘? 2년 아니 안 가르쳐준다고? 뭐야 야 이 끝이야? 꿈꾼거였나? 여자친구도 있고 즐거운 꿈이었어. 나타는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그게 그거긴 한데 역해보다 주인공이 더 이쁜 것 같다. 주인공이 더 이쁜 것 같다고요? 꿈꿨어요 꿈. 꿈꾼 거였어. 여자친구가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잠깐만. 김수환 땅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저거 최신 컴퓨터인가요? 네, 저거 586 최신 컴퓨터예요. 586 최신 컴퓨터. 잠깐, 이거 앞으로 더 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가지? 앞으로 가.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이거 불 켜야 되는구나. 불 켜고 한 다음에 눌러야 되는구나. 불 켜고. 불을 켜고 눌러야 돼요. 불을 켜고. 전화를 받으려면은 불을 켜야 돼요, 여러분들. 갓겜이죠? 자. 가운데 와무 인형 있다고요? 저거 제 인형 아닌데요? 자. 불 켜고 눌러줍시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야, 뭐, 어때요? 뭐야? 니가 해! 싫은, 니가 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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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마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저씨 좀 해봐! 자식이 정말, 응. 너, 닮았다고요? 너 안 닮았는데. 말이야! 뭐야 너희들 못하는 놈들이야. 얌마. 너 임마. 그러면 정말로 안 돼. 뭐야 이거 장난 전화나가고 아침부터 아 여자친구하고 열심히 놀고 있는 꿈 꿔고 있었는데 이런 젠장. 뭐야 다시 전화 왔네. 자 다시 받아봅시다. 도대체 뭔 전화야 이거?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나라 일 하는 사람입니다. 아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화 다시. 마티즈 타고 온 사람들인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선지. 어? 혹시 시간 있으면 어제 그리로 나올래? 어? 또?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오늘 교수님 원고 사본 드리러 갔었는데 안 계셔서. 네가 좀 전해드렸으면 해서. 아 뭐 나보고 셔틀하라고? 모레 배낭여행을 가기로 했거든. 갑자기 가기로 하는 바람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안녕. 그래 안녕. 그래 안녕. 얘 너무 끼부리는 거 아니야? 거리는 거. 거리는 거 왜 이렇게 많이 해? 저 친구 너무 끼부리는데? 어장관리 오지는데? 자 가자. 일단 가봅시다. 선진네 집 앞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아 이거 저장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튕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저장 아시는 분 없어요? 음악인생님 해보신 거 맞아? 저장도 안 하시고 한 거야? 본체 아까 누를 수 있었다고요? 기다려봐. 다시 들어가봐. 컴퓨터에다가 저장하는 거 같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강제 저장 없어요. 강제 저장 없습니다. 이거 뭐 애물게임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눌러? 누르는 거 없어요. 이거 모니터 말고 누르는 거 없어. 근데 모니터 안 켜져. 한 칸 뒤로? 없는데요? 아까 뒤에서 컴퓨터를 볼 수 있었다고? 못 봤는데? 이게 최대한 떨어진 건데요? 이거 봐봐 못하잖아. 컴퓨터 어떻게 봐? 퀵세이브 이런 거 없고 자, 안 되죠? 일단 나갑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친 만나러 갑시다, 여러분들 미래의 여친. 우리 선지짱을 만나러 갑시다, 선지짱.
손짓장 만나러 가자. 갔다 와가지고 또 찾아보면 되지 뭐. 일단은 선지 만나러 갑시다. 설마 튕기겠어? 나 이 랭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 랭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돌아서 나가자. 오는 길에 외상도 갚자고요? 아이, 외상 안 갚아요. 나 그 편, 나 그 슈퍼 다시는 안 갈 거야, 이제. 애초에 돈이 있어야지 외상을 갚던지 하죠. 지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외상을 갚아. 돈이 없잖아요. 자, 다시 가볼까? 그러면은? 그래, 어서 와라.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 나도 좀 그렇지만 얼마 안 되는 거 계속 끌어봤자 너나 나나 얼굴만 붉히게 되고 괜히 마음만 상하게 되니까 빨리 좀 계산하자. 응? 죄송해요. 외상 장부에 적힌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어쩐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싶은 기분 있지? 너 어? 이해하니? 그래, 내일은 줄 수 있겠지? 김수환 따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그럼 떡볶이 먹고 갈래? 네? 떡볶이 먹고 갈래? 자, 갑시다. 뭐라고 말했는지 못 들었네, 제대로. 내일이면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무섭게 하네. 와, 협박하는데요? 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나중에 줄게. 자, 이제 선지 만나러 갑시다. 선지 만나러 가자. 아무야, 북한산 한번 가보자. 북한산인데 좀 이따 제가 가볼게요. 와, 원두커피 당구장. 와, 여기가 한국이야? 뭐야, 이거 아저씨 있네? 여기 실제 사진 찍었나봐요. 그죠? 실제 사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래픽인가? 이거 다 그래픽이겠죠? 사진이 아니겠지? 기술이 옛날에 이렇게 뛰어났었나봐요. 여러분들 진짜 실사야. 게임이 게임이 실사야. 요즘 게임들 다 내 뭐야 헛고생했어. 이 정도 그래픽이어야죠. 뭔가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요? 어깨형들인데, 어깨형들? 어! 맞아요! 저 사람이 어제 그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뭐야? 자네가 이현진이라는 학생인가? 예, 왜 그러시는데요? 네가 마무란장가? 어, 경찰인데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잠시만 협조 좀 해주게. 싫어요! 김정길 교수라고 알고 있지? 응? 예, 저희 학교 교수님인데요. 어, 그럼 소선재란 학생도 알고 있겠군. 어? 예? 에? 예, 지금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왜 그러시죠? 뭔 일 있나요? 뭐야? 선지? 실종됐어. 뭐? 실종됐다고? 예? 에? 어, 그뿐이 아니라 그 교수와 같이 최근에 일하던 학생이 행방불명이야. 자네 혼자 빼곤 모두 사라져버렸단 얘기지. 될 수 있는 대로 외출은 피하는 게 좋을 거야. 레후!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의가 수상하거든 이리로 연락해. 어, 이제부터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네. 네. 저, 잠깐만요. 그럼 누가 실종신고를 했죠? 맞아, 누가 실종신고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수상해. 우린 자네가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어, 하긴 그랬다면 여기에 자네가 나타날 이유가 없지.